일단 드라마가 너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이제 곧 12월에 스윙키즈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곧 통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탭댄스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연습을 항상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영화가 지금 끝났는데도 아직도 탭댄스가 너무 재밌어서 발을 항상 구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안 돼요?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여기는 아, 소리가 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마룻바닥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투리도 많이 배웠어요. 영화 네, 시작 전에 네, 많이 배우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계속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편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것들은 영화를 통해서 보면 되죠? 네네. 네. 영화를 통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이제 영화제에서 그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의 열정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자리라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말씀. 저는 죄송. 아니 앞에서 엘리베이터 얘기하고 에스컬레이터 얘기했으면 계단이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때 청룡영화제 당시에 참석을 못했을 때는 한국 콘서트가 있어서 이제 엑소 콘서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마지막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이어로 지금 현재 속보다 청룡영화제에서 도경수가 신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인이어로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몇만 명이 계셨던 그 공연장에서 축하를 받았는데 그때 너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멤버들한테도 축하를 받고 그때 뭐 마이크로 트로피를 받아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한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래도 신하균 선배랑 같이 시상을 하면서 수상소감도 해서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 신인상의 의미는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니까 계속 도전해도 되겠다 경수야,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